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초면 끝나고요. 그리고 몇 초면 위에다가 1이라고 써놔야 된다 그랬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몇 초면 끝나고 실제로 여러분들 풀 때도 그몇초 안에 풀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푼 학생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징들만 잘 파악을 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특징 역시도 큰 흐름을 물어보는 거지 구체적인 단어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체크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읽어가지고 큰 흐름은 다 잡힌 거예요. 이큰 흐름, 지금 이렇게 밑줄 친이 것들이 사실 이거는 딱히 아니긴 한데요. 요 둘, 이론 모의론 그리고 통합하려는 움직임, 얘들이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체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 문제를 풀면서 파악을 한 거죠. 이 문제는 답이 1번인데 보시면은 두 이론의 차이점을 설명한 후, 그래가지고 두 이론을 딱 놔뒀냐, 두 이론을 제시를 했느냐, 설명한 후니까 당연히 얘가 앞이겠죠. 두 이론을 제시했느냐, 제시했네요.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는 사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통점만 존재한다면 이 둘은 같은 이론이지, 다른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이론을 따로 줬으면 당연히 이 둘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무조건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차이점은 당연히 설명을 해줬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합한 이론을 소개했는지를 봐주면 되는데, 통합하려는 움직임, 두 책의 이론, 두 이론을 통합한, 그 다음에 1번 답 체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모든 시험에서 1번 정답 확률이 다른 선지보다는 1번이 정답인 확률이 더 낮다고는 하더라도 45문제 중에서 5문항 이상은 1번이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쉬운 문제에서 1번이 답으로 나와줬다면은 진짜 개꿀로 풀고 넘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모든 문제에서 뭐 이러면 모든 문제에서 이렇진 않잖아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고 실제 이것 역시 학평이고 모평이나 수능 역시 이렇게 나오는 뭐냐 1번이 답인 문제가 무조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보고 나서 넘어가 주는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얘네들은 당연히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얘가 전체적인 개괄을 보여주기 때문에 얘만 맞는 말이지 나머지 말들은 사실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사실 푸는데 15초에서 20초 내에 끊어주게 되면은 충분히 고득점 가져갈 만한 기반, 그리고 시간 관리할 기반이 마련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